그 다음에 이제 또 밑에 내려가야겠죠? 얘도 유심히 보니까 지금 위치가 여기 한 군데 한 점, 그 다음 여기 한 군데 한 점, 두 군데 찍어야겠네요. 요렇게. 그래서 C 엔터, T 엔터 하시고, 요 포인트 하나, 그 다음 요 포인트 하나 찍은 다음에 48 엔터.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. 그 다음에 마지막. 마지막 이게 총 6개니까 자 마지막은 똑같이 여기 여기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찍어주시면 되겠네. 그래서 C 엔터 T 엔터 하시고 요 원 클릭 그 다음 원 클릭 그 다음 48 엔터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. 자 다 6개 다 그리신 분들은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더 있네요. 두 개 더 두 개 추가. 잠깐만요 끝난 거 아니에요? 자, 여기까지 그려놓으셨으면은,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 어디 찍어야 되냐면, 바깥쪽 부분 찍어야 돼, 바깥쪽. 자, 어디 찍어야 되냐면, 여기, 이쪽 바깥쪽 하나, 그 다음에 밑에 바깥쪽 하나. 두 군데 찍어야겠네요. 자, 또 합니다. C 엔터, T 엔터. C 엔터, T 엔터. 바깥쪽 부분 두 군데 찍어주시고, 그 다음에 또 48 엔터. 이렇게 그려줘야겠고요.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. 마지막도 반대쪽 바깥쪽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군데 찍어주고 C 엔터 T 엔터 클릭 클릭 48 엔터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. 저랑 똑같이 하신 분들은요 그 가운데 두 개의 원만 빼놓고 나머지는 얘들을 선의 굵기를 좀 얇게 하세요. 그래야지 구분이 되겠죠. 그래서 얘는 0.25로 줄여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끝나신 분들은 그 빨간색이랑 선의 굵기 줄여주시고요 치수기입 하세요. 치수기입은 우선 알값 알값은 16 두 군데를 표현했네요, 그죠? 여기 하나, 한 군데, 위에 한 군데, 그 다음에 아래 한 군데. 그 다음에 선형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 간격 40mm 집어넣고. 그 다음 마지막, 바깥쪽 원 하나, 직경 값을 표현했네, 직경. 직경 명령어 누르신 다음에 찍으시고, 이렇게. 빼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6이 아닌데, 이거 8인데. 하나, 둘. 셋, 넷, 다, 여덟 개 있죠? 여덟 개. 8-입니다. 수정해 주시고. 8-96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다 완성이 되셨으면 저장, 컨트롤 S 저장해 주시고. 그래서 폴더 위치 잡아주고 저장을 합니다.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. 자 도면을 분석한 결과 상대 극좌표를 이용해서 도면을 그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이 나왔고요. 그리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 96짜리 그 끝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. 그러면은 좌표가 어떻게 되냐 L 엔터 치시고 이미지 점 클릭 그 다음 좌표는 골뱅이 96 꺽쇠 마이너스 90도가 되겠네요. 골뱅이 136 꺽쇠 180도가 되겠고 그다음 골뱅이 160 꺽쇠 45도가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총 3개의 선을 그려주시고 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L 엔터 한 점 찍고 골뱅이 96 꺽쇠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해서 수직선 그려주시고 그 다음 골뱅이 136 꺽쇠 180도 수평선 그려주시고 그 다음 골뱅이 160 꺽쇠 45도 이렇게 해서 대각선을 그려준다. 우선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짓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원을 그리셔야겠죠, 원. 자, 원은요,
주의할 점이 그 원에 원에 직경이라든지 반경값이 있는 것부터 그리셔야 돼요. 반경값이 기입되어 있는 도형부터. 그러면 가운데 보시게 되면 가운데 R24는 원이 그 직경값 또 반경값 나와 있죠. 얘는 그릴 수가 있어요. 요일에 먼저 그려야겠죠? 그래서 C엔터, T엔터 하시고 C엔터, T엔터 하시고 여기 두 개의 선, 즉 대각선과 이 수평선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반경값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냐? 24를 넣어주시면 되겠죠. 24 엔터. 그러면 이제 원이 하나 그려진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 오른쪽 있죠.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반경값은 안 나와있지만 반경값을 구할 수도 있어요. 얼마냐? 96 나누기 2 하면은 대충 반경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. 근데 그러지 마시고 얘는 이제 그 양쪽 끝점과 중간점 걔를 활용해서 2P로 그리십니다. 2P. 그래서 C 엔터 2P엔터 C엔터 2P엔터 하셔가지고 이 양쪽 끝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 끝점과 중간점 그렇게 해서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. C엔터 2P엔터 끝점과 중간점 그 다음에 C엔터 2P엔터 중간점과 끝점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. 여기까지 완성이 된 거고요.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얘는 이제 접점을 잡아주시면 돼요. 접점 얘 같은 경우에는 중심점 플러스 점이죠. 점은 접점을 찾으시면 돼요. 그래서 C 엔터 그 다음에 끝점 찍고 요 접점을 찾아서 찍어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이렇게 잡히죠. 점이요. 그 점이 잡혀가지고 클릭을 해서 제대로 그려지면은 마무리가 된 건데 아 난 찜찜하다. 난 지금 이렇게 해서 사실 내가 원하는 점은 접점인데 이 직경으로 잡히네. 직경으로 잡혔는데 제대로 그려진 것 같다라고 상관이 없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다.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. 제가 어제 시프트 키를 이용한 그 접점 잡는 거 알려줬죠. 걔를 활용하시면 돼요.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선 C엔터 치시고 C엔터 그 다음에 중심점 찍고 그 다음에 Shift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 접점을 찾아가지고요 그 다음 이 원을 클릭하시면 돼요. 그러면 정확하게 잡힌 겁니다. 접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된다. 그리고 약간 확대해보세요. 여기 확대해보니까 벌어져 있죠.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는 이게 실제 다 있는 건데 이 그래픽이 한계로 벌어져 있는 것처럼 안 닿아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. 이럴 때는 RE 버튼 한번 써보시고 RE 리젠 버튼 치면은 좀 낫죠? 근데 벌어져 있네 얘기죠? 근데 이거는 답이 없어요. 그냥 넘어가세요 이 부분은. 여기 다는 건가? 아마 안 단 것처럼 보일 거예요 정확하게는. 근데 실제 단 거니까 그거는 뭐 그냥 넘어가서 상관없습니다. Z엔터 A엔터 치세요. 또 이게 또 조절이 안 되네요. Z엔터 A엔터 Z엔터 E엔터 Z엔터 Z엔터 E엔터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 마무리. 다 끝나셨으면은 치수기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색깔은 빨간색, 선의 굵기는 얇게. 그래서 우선 그 성형 치수죠. 성형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 거리감 넣어주시고 96. 그 다음에 밑에는 136. 그 다음에 얘 대각선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정렬 치수를 이용해서 160 넣어주시고 그 다음 각도 명령어를 이용해서 각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 R값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R값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.
그럼 다 됐으면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장.